새해에는 일자리, 경제, 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점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는 올해 1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대구 도심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로 낮아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때 내는 과태료 1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화폐에 해당하는 대구 행복페이 발행액이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명에 매달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해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182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30명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수 있고 다른 날에 쉬지 않으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구 도심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80km지만 4월부터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만 시속 6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승용 자동차는 12만 원, 승합 자동차는 1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